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살아있는 전설, 데뷔 53년 차 가수 태진아 씨입니다. 정말 환영합니다, 선배님.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. 아, 한 번 더 체크타임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.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네. 진짜 이제 전 국민이 아실 거예요. 태진아 선배님과 아내분이 금슬 좋기로 너무 유명하거든요. 네.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아내분께서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시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. 꽤 오래 되셨죠? 예, 뭐 제가 치매라는 걸 알게 된 동기가 5년 전이니까. 네. 이 사람이 지금 5년 동안 계속 제가 간병을 하고 있어요. 야. 아, 근데 뭐 참 그 5년이라는 세월이 저한테는 거의 한 50년 이상 가는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진짜. 5년 전에 그 아내분께서 그 치매이신 건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? 하루는 똑같은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. 네. 금방 대답했는데, 여보, 밥 먹었어요? 여보, 우리 조금 전에 먹었잖아요. 그러고 1분도 안 돼갖고, 여보, 밥 먹었어요? 어쩜 이따 먹었잖아요. 그랬단 말이에요. 그럼 여보, 내가요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올게요. 그럼 이제 화장실 쪽에 갔다가 얼마 오면, 여보, 화장실 안 가요? 그러지.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그날따라 반복을 많이 하길래 아, 가봐야 되겠다. 치매신가 보다.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 조사를 하니까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라고 말씀하시더라고. 아, 이게 한 일주일 동안은 정말 막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,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그냥 이렇게 불쌍해서 그 사람 손목만 잡고서 울기만 했어요. 그랬을 것 같아. 그러다가 이제 아, 나도 정신 차려야지. 나도 일이 있는데 아직은. 그러면서 이제 저는 받아들였어요. 네. 치매가 오고 나서 한 2년, 3년째까지는 나만 찾았어요. 지방 갈 때 요즘은 이제 그거 하나, 그 휠체어 있잖아요. 네. 휠체어를 키도 딱 맞게,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얕아도 안 되고 맞게끔 주문 제작해가지고 그 휠체어를 갖고 다니면 지방 갈 때 이렇게 같이 제가 모시고 다니고.